이 최태민을 두 가지로 세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무당이다, 아주 큰 무당이다, 최태민은 큰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이 무당에게 이 포로가 돼서 무당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유경재단도 망쳤고 또 영남대학인가 거기도 망쳤고 박근혜 자신이 망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망쳐놓으니까 그렇게 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최태민은 죽었지만 최순실이 꼭 아버지 최태민이 하는 것처럼 꼭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것뿐 아니라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은 무당이다, 아주 왕무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가까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최태민은 왕 사기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무당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무당 행세했더라도 무당처럼 뭐 죽은 사람 뭐 이런 뭐 그 봤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해도 저거 다 사기하는 거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이 왕 무당이냐 아니면 왕 사기꾼이냐. 네. 요새 그 언론에서는 많이 무당 쪽으로 이렇게 몰고 와서 뭐 무당 정치 너무 그렇게 하니까요. 국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언론의 속성상 막 그 뭔가 그 사람들 흥미를 자아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 시청률 높이고 자기들 뭐 광고도 많이 보게 하고 자기들 이름 띄우고 그런 어떤 이 언론의 속성이 있잖아요. 너무 아주 선정적으로 그냥 무슨 아주 그냥 아주 이 왕무당으로 그 만들어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얼마나 이 국제적으로 우리의 이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그거 아마 돈으로 환산해도 그거 상당할걸요? 해도 적당히 해야죠. 네, 언론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아주 사람들의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만 쫓아가는 언론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책임있는 공익을 위한 그런 언론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탕명환 초장, 네, 현대종교라고 하는 지금 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 이 전문 기관인데요. 연구소인데요. 여기를 세웠던 탕명환 초장,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최태민은 무당들이 벌벌기던, 그 앞에서 벌벌기던 큰 무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믿어요. 네, 많은 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 최태민은 진짜 큰 무당이다. 말하는 거 보면 또 그렇잖아요. 네, 무슨 뭐 유교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뭐 언제든지 유교사 그 말을 듣고 싶으면 자기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고 말이죠. 이 꼭 뭐 영매 무당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무당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김해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7년에 그때 한참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이제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 둘이 이제 나섰는데, 뭐 그 당시에는 야당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야당이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그 뭐 관심도 없었고,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진짜 대통령 선거 같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치열해져서 아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전 투구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명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때 이미 다 조사해서 그때 다 발표도 하고 뭐 그때 뭐 다 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시 이제 최순실을 통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1년 징역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동남아 아주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여행 가이드를 한답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에 목사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이 무당이다, 주술사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는데 최태민은 무당이 아니에요. 최순실도 무당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그저 동영상에서 뉴스 나온 거 제가 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인터뷰한 걸요. 최태민은 성공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태민은 성공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김혜호 목사를 비롯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최면술이었어요. 이 김혜호 목사의 말입니다. 최면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기술이 탁월했죠. 그때 최면술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 무당이 아니야. 아, 아주 성공한 사기꾼이야. 시대의 사기꾼이야. 최면술 가지고 그렇게 조종을 한 거야. 박근혜 씨도 박근혜 씨를 최면 걸리게 해서 그렇게 조종을 한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왕무당이었느냐, 왕사기꾼이었느냐, 뭐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 다시 김경재 장로, 전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또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최태민은 기독교, 종교, 성직자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구실로 삼아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용도 제가 사진 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없어요. 인터넷에. 하여튼 숙모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숙모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입니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번에 하는 얘기를 제가 TV조선인가에서 제가 또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태민은 내가 느끼기로는 만났답니다. 만나서 4시간씩이나 대화를 했답니다. 내가 그때 그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예전에는 뭐 얼마나 심령적인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기 설명형이고 4시간 동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 앵커가 물어보니까 주로 다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 자기가 뭐 황해도에서 뭐 태어나고 그때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자기 설명형이고 이런 뜻입니다. 조금은 이런 신기가 있다든가에 대해서 전혀 저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네. 4시간 앉아서 대화하고 하는데 이게 뭐 왕무당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무당 최태민이가 왕무당이냐 아니면 왕사기꾼이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다 이렇게 그 나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만약에 최태민이가 뭐 진짜 뭐 유경수 여사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죽은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 딸을 위해서 뭘 해주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걸 이제 이 박근혜 그 영애에게 이야기를 해서 영애가 이제 자기를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고 영애를 조종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무당 노릇을 해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그 비슷하게 아주 그냥 자기가 그 이 사기를 쳐서 했든지.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할 때 무당이요 하고 나왔더라면 아마 전혀 상대를 안 했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박근혜 씨의 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죠. 뭐 사교의 어떤 교주라면 아유 누가 만나겠습니까? 자기 신분도 있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뭐 구국선교회에서 뭐 사람들도 많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이 함께 뭐 연단에서 쓰고 뭐 같이 뭐 일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 진짜 목사구나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성경에도 뭐 예언 같은 거 있잖아요. 꿈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뭐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와서 뭐 그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있지만은 예, 그건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돌아 환생을 해서 나타나서 말하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악령의 예, 속임수입니다. 자, 하여튼 이 어떻게 속았든지 네. 예, 목사라고 생각하고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주위 사람들이 사교에 빠져서 저를 더 얘기하면 본인도 참 억울할 것 같아. 왜? 나는 그 기독교 목사님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사교에 빠졌다고 얘기하면 아마 상당히 본인이 그 이 억울해할 것 같아. 네, 저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뭐 이렇게 그 변호해주고 뭐 비호해주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뭐 이게 뭐 정치 연설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빛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건 무슨 뭐 누구를 비호하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그냥 그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만 합니까? 뭐 설교하는 사람이 뭐 성경 말씀도 안 하고 처음에 뭐 성경 말씀 하나 한 구절 읽고 놓고 나서 난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 당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다 하고 있습니까? 마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풀어놔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허화평 씨, 오공의 실세였던 허화평 씨의 이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국 이래 로열 패밀리를 등에 업고 왕족이나 혹은 뭐 대통령 가족 등에 업고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면서 이 구국선교회니 뭐 이런 거 조직을 해서 지금 이 최태민 씨가 했지 않습니까?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면서 온갖 사기를 친 전형적인 케이스다. 아주 사기꾼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박근혜 그 당시에 유경재단 이사장인가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간조선 2002년 4월호에 최태민 씨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정식 기독교 목사였어요. 이상한 사람이면 내가 상대를 안 했고 나도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했어요. 네. 이 말은 맞아요. 목사라고 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속았다. 뭐 사교의 뭐 신자가 됐다. 이런 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본인의 지금 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믿으니까 더 속상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무당으로 그 최태민을 무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에게 완전히 홀린 사람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서 무당 정치했고 무당에게 놀아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걸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무당 정치했느니 특별히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런 데 앞장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아, 야당의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국민들 가운데 비류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걸 그 이 정치에 그 적용하고 그러는 건 매우 주의해야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요. 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 최태민이가 무당이냐 아니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권력형 비리 문제 아닙니까? 또 어떻게 이 국가의 기밀 같은 것들이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외교 뭐 어떤 등등 이런 기밀들이 어떻게 그 개인 최순실에게 이것이 어떻게 그 전달이 됐는가 이런 문제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무슨 무당 정치했느냐 뭐 이건 정치적으로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치를 왜 그렇게 합니까? 국정의 그 비리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정치적인 게로 다뤄야죠. 여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사교에 만약에 그 교주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 목사니까 내가 만났죠. 그 말 맞아요. 요새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는 게 유행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를 끌겠지만 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난 공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설교자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어떤 편파적인 얘기를 합니까? 한국의 정치도, 정치인들도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언론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밖에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우리를 저같이 오랫동안 해외 30년 동안 생활했던 이 북미에 있는 우리를 이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박주현 씨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지금 국민회의에, 국민의당에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맡고 있죠. 예, 뭐, 한국의 야당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씌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아주 그냥 기분이 상했는지. 이 공당의 대표쯤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정치를 못하는가 개탄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과 최태민과 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만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심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뭘 가지고선 논리적인 추측도 하고 심리적인 추측도 하고 추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공당의 대표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나중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청와대 굿에 대한 언급은 국격과 대통령의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아,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공당의 대표다운 그런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문제가 국정 비리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죠.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뭐 무당 정치니 그런 걸 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렇습니까? 봤어요, 당신이? 못 봤잖아요.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나도 못 봤고 하나님과 당사자들만 아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완강하게 부인하는데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좀 제대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박지원 씨,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청와대 굿에 대한 언급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청와대 굿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격과. 아, 그렇죠. 대통령이 무당 정치에 놀아났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참 국격이 떨어집니까? 국격과 대통령의 인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잘한 거예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준 높게.